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날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즉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정한 날이 광복절이 됩니다. 바로 그 날을 그런데 광복절은 그것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광복절에 담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이 8월 15일이고요. 이 날은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일본과 미국이 싸웠던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별도로 부르기도 이야기 하는데, 바로 그날과 관련된, 그 전쟁과 관련된 날이라고 할수 있겠죠. 즉,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미국에게 드디어 종전을, 전쟁을 그만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상 항복을 했는데, 항복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 전쟁을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의 이 선언을 우리는 일본의 항복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5년 8월 15일은 한국인에게는 일본이 항복한 날, 곧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첫날, 바로 그 벗어나는 그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도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는데요. 하필이면 1945년 8월 직후에 한국이 해방된 직후에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할 지역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복절과 관련된 두 번째 의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과 소련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관할하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는 유엔을 통해서 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래서 1947년에 유엔에서는 이게 소련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서는 이 유엔의 어떤 방침, 이 모든 지역에서 선거에 의해서 이 국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만들라고 하는 이 방침에 이 선거 방식에 대해서 소련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유엔이 정한 방식에 동의하는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를 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5월 10일에 우리가 5월 10일, 48년 5월 10일도 앞벤 앞에서 한번 기억을 하자라고 했던 그날 중에 네 번째 날이 바로 이 48년 5월 10일인데요. 그날 남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선거에 의해서 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립된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이제 일을 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날이 8월 15일이 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8월 15일이 된게 아니고요. 45년 8월 15일과 맞춘 겁니다. 일부러 맞춘 날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과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한국의 독립,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9월 9일에 자기들만의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복절은 두 가지, 8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하나의 나라에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했다. 이게 1945년의 일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게 1948년의 일이 됩니다. 서로 다른 연도지만 날짜는 모두 다 똑같은 언제? 8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은 8월 15일에,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수립일을 48년도에 이 8월 15일에 맞춰서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진은 바로 48년 8월 15일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정부 수립을 선포하기 위한 기념식 날, 그 식이 벌어지기 전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 그 당시의 사진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이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기념식 장면이 됩니다. 앞에 사람들을 보면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고, 특히나 등에 사람들의 앞부분에, 사진의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지금 앞을 보고 있고요. 아이러니한 장면은, 여기에서 아이러니하는, 앞을 보고 있는, 즉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무엇일까요? 이 건물은 우리가 바로 3.1절을 배우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즉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인데 이제는 조선 총독부가 아니고 뭐가 된 거죠?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건물, 정부청사로 이것이 다시금 이제 목적이 바뀌어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1995년에 이 건물은 전부 철거해서 건물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시 사진 속 장면을 보시면 이 가운데 이 앞에 이 건물의 앞부분은 가운데에 보면 태극기가 걸려 있고요. 위에 요 플랜카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48년 8월 15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무엇보다 여기에 등을 보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날이 되었겠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 기념할 만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사진인데요. 칼라 사진이고요. 언뜻 보면 칼라처럼 안 보이지만 여기 잘 보시면 태극기 부분을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의 태극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이 흑백이었다면 이번 사진은 칼라로 된걸 볼수 있고요. 역시 그 단상 중앙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배경은 똑같은 사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앞서서 지금 한 얘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가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자, 뭐라고 했어요? 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한국이 독립을 달성한 날이다. 이날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다. 기념할 만한 날이다. 반복하는 얘기지만 그리고 1948년에는 사진으로도 보았던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등장했다라고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살짝 비틀어서 8월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빼고 8월 15일이라고 바꿔서 날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 이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사건이 있다. 즉 어떤 사건? 45년 8월 15일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사건과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등장했다고 선언한 날이라고 구분되는 두 개의 사건이 8월 15일에 있었던 날이다. 그러니까 광복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둘 중에 45년에 해당되는 요 하나의 사건에만 해당되는 의미를 담아내고 1948년의 사건은 광복절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포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현대에 와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바로 이날을 별도로 떼서 건국절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기념을 해야 된다. 즉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현대에서는 갑자기 광복절이 정말로 그런가? 45년 8월 15일만 광복절이고 48년 8월 15일은 광복절에 포함할 수 없는 날인가? 라고 우리가 잠깐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벌어지기도 합니다. 약간 지금 사회적 어떤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봐 왔던 것처럼 이름은 광복절이라고 해서 이 날에만 1945년 8월 15일에만 광복절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선포한 의미는 45년 8월 15일을 기념해서 세운 날이고요.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 굳이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의 이름이 이 48년, 45년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복이라고 하는 의미 이 말 속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지금까지 광복절을 쭉 바꾸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뜻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날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고요.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는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복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1945년에 한국이 독립을 드디어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된 상태가 되었고요. 1948년에는 그 날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날은 모두 다 8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광복절이라고 하는 날을 가지고서 이름으로 우리가 국가 국경일로 기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